아니 근데 좀 지금까지 대회에서 한 65회 우승을 했는데 네, 네. 받은 상금이 좀 어마어마하시겠어요? 상금이 막 그렇게 크진 않아서 제가 그래도 대충 생각해 봤을 때는 한 2억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65회인데? 네. 진짜 좀 적죠 이게. 격투 게임이 아직은 막 그렇게 시장이 크진 않아서 지금까지 얇고 길게 왔어요. 막 네, 얇고 길게 왔어요. 막 크고 막 이렇게 한 번에 와야 되는데 한 번 우승하면 은퇴해도 된다 막 이 정도로 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 그래서 네. 2004년부터 꾸준히 지금. 꾸준히. 네. 아 거기 또 이유가 있었네요. 본격적으로 이게 좀 그 철권에 빠진 계기가 좀 처음에 그냥 동네에 있는 오락실에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그 경북에 있는 영남대라고 거기 앞에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거의 그 오락실의 최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네. 소문이 나서 뭐 하루는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저한테 딱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너 얘기 들었었는데 이제 대구에서 이제 철권을 하는데 대구에 한번 안 올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엮이면서 나중에는 뭐 부산에 오락실 되게 유명한 데가 있다던데 거기도 한번 가볼래? 뭐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이거 거의 영화인데요. 거의 이거 뭐 도장대기식으로 타짜 아닙니까? 타짜. 예, 예, 네. 아~ 예, 뭐 어디에 뭐 아귀 뭐 어디에 예. 짝귀. 아 있어요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난 무릎이다. 부산에는 맘모스라고 대단한 고수가 있다고 들었다. 나의 강함을 증명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대구에 이제 뭐 무릎이나 뭐 다른 사람들 유명한 사람 있으면 부산에는 뭐 한성우라는 사람 잘한다더라. 한성우 씨. 예, 한성우 씨. 뭐 이런 아. 사람들이 잘한다더라. 아니면 뭐 이제 뭐 클라우드라는 사람 잘한다더라. 클라우드. 예, 막 아.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게임하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철권 고수. 예. 아,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누굽니까? 동네에서 하다가 한번 처음으로 이제 엄청난 패배 한 30연패 이상 당했을 때가 보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람 씨. 예. 그래가지고 성함은 상당히 부드러운데. 네. 부드러운데 아, 게임은 전혀 아. 사악하게 했어요. 아, 굉장히 사악하게. 나를 진정한 철권의 세계로 이끈 장군인 나의 사부 보람이여. 뭐가 그렇게 사악했습니까?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저 진짜 구석에서 저를 막 계속 때리는데 네. 제가 한 번도 당해보지 않는 패턴이라서 아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네,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네. 야 그런 고수들과의 네, 그 합을 네. 이루면서 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죠. 게임 때문에 대학교도 자퇴를 하셨다고요. 그 당시 2004년 때는 대학을 안 나오면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 분위기가 그렇죠. 네, 뭐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가긴 갔는데. 중학생 때부터 이미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학업이 뭔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퇴를 하고 일단 그냥 게임에. 야 그런 그 사실 판단을 내린다라는 게 왜냐면 네. PC 게임들은 그래도 그때 시장도 굉장히 좀 컸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사실 철권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저도 이제 군입대를 했을 때는 전역을 하게 되면은 철권을 접고 대학교를 들어가던가 아니면 그렇게 직장을 조금 네. 네. 그렇게 하자 했는데 전역을 했을 때. 저기 MBC 게임이라는 그 게임 방송국에서 철권 리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전에 저한테 다 졌던 사람들이 지금 최고수라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을 수 없지. 네, 그래서 아니 내가 다 나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요? 그래서 시즌 4 우승을 하면서 야 네. 무릎이 또 네, 돌아왔네. 무릎이 돌아왔네. 아, 야, 무릎이 돌아왔다. 네. 집 나간 무릎이 돌아왔다. 돌아왔네. 야. 왕의 귀환 이런 거. 야 정통파 아이가. 정통파 아이가. 그래서 다시 이걸로 빠졌죠. 드디어. 아 그때 우승 상금이 얼마였던 거예요? 그때가 이제 700만 원이었는데 팀전이다 보니까 세 명을 700으로 나누니까 230? 뭐 세금 좀 떼고 하면 200. 네. 아, 점점 낮아지죠. 아니 그래도 뭐. 야, 그래도 뭐. 네, 네, 네. 첫 대회에서 그래도 또.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프로 게이머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집에서는 좀 뭐라고 얘기를? 집에서는 되게 안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사회생활하고 있을 때 저만 이제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시대가 약간 이제 뭐 개인 이제 방송 뭐 1인 미디어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바뀌어 가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창출할, 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막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게임할래? 뭐 부모님이 그러셔도 밖에 나가면 우리 아들이 뭐 게임 좀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하시더라고요.
그 무릎 선수의 기록을 깰 수 있는 선수가 나올 것인가? 어깨선 아, 네. 좀 이런 얘기고 아,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사실 뭐 무릎이 37인데 언제까지 하고 있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옛날에 게임 한 2004년, 5년 그때 이제 봤던 분들이 아니 무릎이 아직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남규리 씨가 엄청 철권을 네. 좋아하셔가지고. 아 맞아요. 세계 네. 3인가를 우연히 이겨가지고. 저 그때 세계 3위로 나왔잖아요. 아 무릎 선수랑 한 네, 거예요? 네네. 저. 아, 아 근데 무릎 선수를 이겼어요. 졌어 졌어. 아 이분이구나. 아, 네. 남규리 씨가. 아, 네.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천선의 무릎에게 당당히 도전자를 내민 고독한 승부사를 소개합니다. 자 일단은 클라우디오를 골랐어요 지금 무릎 선수가 네. 일단 됐고 또 한 번 어? 자 이거 무릎 잡겠는데요 이거 선수 거리 제적 거리 제적 어? 자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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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몰라요 놀리겠어요 자 레이 잡다 아~ 마무리 마무리 되겠는데요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아 남규리 와 아, 물론 무릎 선수가 승패를 사용하게 예, 했습니다만 아, 지금, 아, 지금 무릎 선수의 표정이 네. 아 이게 뭔가 싶어요 지금 아, 아니 뭐랄까요 인생에 남는 명경기라고 할까요? 예. 최근에는 이제 그 한일전이 좀 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일본 측에서 엄청 준비를 뭔가 제대로 해놨더라고요. 막 진짜 비장하게 막 제대로 한번 마무리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일본이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어떻게든 이겨서 2대1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적인 무빙입니다. 말이 안 돼요. 네. 정말 반식의 공장에서 찍어 나온 무빙처럼 이렇게 와! 와! 벽과 에너지 시작! 자 그러면 뚝시 딱딱 아 벽으로 보내서 네. 보내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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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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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콤보 콤보 많이 돼요 거의 절명이야 자 와이자 한 대 탁 와! 이제 마무리 와 노비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울 거예요. 그거가 기억에 남고 이제 한 2019년쯤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랑 결승에서 붙던 상대가 이제 세계 랭킹 2위였어요 미국 선수 뒤에 관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USA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USA 네, USA Grand Finals Tekken 7 Global Break of 2019 Make some noise 근데 네. 제가 이기고 있으니까 뒤에 사람들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아, 기를 모으자고? 네, 기를 모으자고. 그래서 진짜 이거를 이기려면은 진짜 이 집중력을 살려야겠다 해서. 앞으로의 목표라고 할까요? 우리 저 무릎 선수는 어떤 목표가 좀 있으신지. 어, 네. 일단은 뭐 최장기 프로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냥 역사에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오래했다. 뭐 그런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고 제가 지금 65회 우승인데 한 100회까지 아~ 한번 채워보고 싶어요. 유키즈? 예스. Yes. 자, 문제 드립니다. 재석은 슬하의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은 우리 몸의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말로 갓난아기가 부모의 이것 아래에서 기어다니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종아리 하겠습니다. 종아리. 정답은요? 무릎입니다. 무릎 슬 아 슬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무릎 만두 한 판. 어 좋은데요? 만두 만두. 차라리 그냥 만두가 나오면 좋은데 이게 또 그냥 갈비 만두가. 갈비 만두 좋아하세요? 아 갈비 만두. 예.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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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야? 귀엽다. 아이고. 아이고. 와 이거 와 이거 뭐지? 뭐, 열어보는 건가요? 이거 열면 안에 무릎 담요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감사합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